네, 유기농 화장품 제조사인 오가니아가 연말을 맞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. 오가니아 손성환 코스메틱 사업부 이사와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에콜린 유기농 화장품 200세트를 후원했습니다. 이 화장품들은 기초 스킨케어 제품으로 시가 2천만 원 상당입니다. 오가니아 손성환 이사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부모 이제 홀로 그쵸. 어려우신 네.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힘들구나 있어갖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. 이게 이제 단발성이 아닌 이제 향후도 어떤 잘 연결돼서 예.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사도 있고요.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부회장 김원호 신부는 시설 이용자 가운데 화장품이 고가라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좋은 뜻으로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.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영역으로 또 이렇게 더 고차원적인 복지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또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저에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이 화장품 세트를 미혼모자 복지시설을 비롯한 여성 복지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